의령의 벽화산성 고분군에서 아라가야와 소가야, 대가야의 토기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6세기 의령 지역 가야 세력들이 남강을 중심으로 다른 가야 왕국과 활발하게 교역한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의령 벽화산 산성 아래 해발 246m 지점에서 6세기 가야 고분군이 드러납니다. 높이 3.5m, 지름 20m의 중대형급 고분입니다. 현재 경남 고성과 진주 지역 소가야 토기와 함안 아라가야 양식 토기, 고령 대가야 토기가 고루 나왔습니다. 남강을 중심으로 가야 제국 사이 활발한 교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안에 있는 아라가야 계통하고 그리고 고성 사천 진주 쪽에 있는 이제 소가야 계통의 토기들이 주를 이루지만은 일부 대가야 토기들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의령 벽화산성 고분군은 고분 측면에서 입구를 설치한 횡열식 석실묘입니다. 도굴로 동장벽은 석실 내부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지만 서장벽은 원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입지를 볼 때 고분의 주인은 6세기 의령 지역 최고 지배층으로 추정됩니다. 6세기 중반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횡열식으로 넘어가면서 대부분 산 정상, 이렇게 약간 가파지르고 약간 험악한 산악 지역에 이렇게 고분군들이 분포하고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은 이번 발굴 조사를 계기로 주변에 위치한 중리, 하리, 상리, 중동리 일대 고분군 분포를 파악해 보존 관리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